저 얼굴이 동그랗고 이목구비가 좀 동그란 부분들이 많아서 공을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처음엔 좀 소심하다가도 한번 친해지면은 장난도 잘 치고 그 활발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정말 적은 기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했지만 차차 완성해가는 모습을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열심히 해서 실력도 키우고 결국 꼭 데뷔를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소심하고 활발한 이원희입니다.